오늘 지금 북한에 오신 분이 오셨어요. 피 갖고 왔어. 피 갖고 왔다니까. 근데 오늘 놀라운 소리 됐네. 여기가 아팠대. 근데 제가 이제 피 할 때 자기 피가 뿌려진 거 봤대. 그러고 나서 자기 영어로 느꼈죠. 그러고 나서 어깨가 아팠는데 그 순간 낯이 붙어요. 근데 낯선 정도가 아니고 옷에 피가 묻었어요. 옷이 두 개예요. 속옷, 겉옷과 피가 두 개 다 묻었어 지금. 그 내가 전화했거든. 절대 빨지 마라. 그건 내가 검사해야 되겠다. 이래서 봐 지금. 옥토박교의 전사야. 저분이 이번에 이제 또 저 목사수 받는다네. 지난 간 적 했잖아요. 아, 그 내가 이제 이거 지금 내 방에다 딱 넣어놨어 지금. 피 분석해 보려고. 아이 너무 논리도 안 오네. 속옷 겉옷 피로 지금 묻히냐고. 근데 더 중요한 건 자세가 자기가 그 순간에 피가 뿌리는 거 봤고 어깨가 아팠는데 그 순간 나섰고 옷이 겉옷 속옷 두 개 피가 묻었어. 우연이요? 나는 그것 좀 묻은 거 뭐 그거 내가 피 피할 때 피가 온다고. 정말이라고. 내가 강당에 거짓말을 했어. 그리고 그 피 피할 때 어깨가 나섰다고. 그리고 그 순간에 피 피할 때 자기가 피가 뿌린 걸 느꼈다고. 세 가지요. 그 증거가 있잖아요. 좋아 안 좋아? 여러분요, 나는 피가 지금 피만 오면 돼. 피가 온 게 불러오고 회개하고 치료되고 그것도 없이 본질회복 운동하고 뭐 종교 교육한다고 거짓말 안 돼요. 제가 말로 아무리 봐 저는 어떻게 할까 말씀이 말씀. 말씀에서 회개하고 뒤집어잡고 변화되고 말씀으로 십자가지고 희생, 헌신하고 사랑하고 남편을 머리로 알고 아내를 머리로 사랑하고 거지를 껴안고 울고 섬겨주고 눈물 닦아주고 우는 애 울어주고 우는 애 울었는데 눈물이 없어. 내가 감동이 없어. 왜 감동이 없어? 주님 지금 사랑에 눈물이 없으니까. 흉내내고 앉았다니까. 그래 나는 한번 난 진실로 내가 박용 똥덩어리란 말 맨 너는 똥덩어리야 이놈아. 맨날 내 자신 미워 죽겠어. 예. 아이고 저래 갖고 뭐 겸손 떨고 있네. 그래도 좋아. 나는 진심이 똥덩어리야. 그래서 내 몸이 똥덩어리야. 나 애통하고 있어 진짜. 응? 회개밖에 안 해 지금. 기도밖에 안 해. 뭐 피. 예. 보혈의 능력. 저는 교회가 피의 능력이 있냐. 제가 기도할 때 생방청 온 사람 올 때 그냥 한 번 근데 그냥 낳는 거지 뭐 곤란하고 미안해요. 한 번 온 사람이 근데 피는 뿌려줘. 나는 믿음을 뿌려. 그럼 본인이 받을 때 아 피가 온다고 믿어. 할렐루야. 어디 피 묻힌 것이 나는 더 중요한 게 뭐냐 뭐 한 번 어쩌다가 아니고 내가 안수할 때 피가 흘러가고 있는 거에 나는 감격하는 거예요. 아멘이죠. 피가 와야 되죠. 재용서 와야 되거든요. 피 재용서하면 뭐 천국 가는 거예요. 근데 회개 안 돼. 피가 와가지고 피가 말만 피의 능이 흘러가고 불이 와가지고 귀신 떠나고 사실 그걸 위해서 제가 오락에서 한 거예요. 이해가 되셔요? 그래서 뭐랄까 넘어지고 안 넘어 떠나서 안 넘어질 수도 있죠. 뭐.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. 근데 그래서 우리가 변하다 받읍시다. 할렐루야.